지난주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 전주에도 좀 추우긴 추웠는데, 항상 나가실 때마다 네. 내복을 3개 껴입고, 또 3개 껴입고,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어요. 그러시구나. 언제 추우니까 내복을 3개 껴입고, 이제 한복 입고 이게 나가시는데, 예. 저체온 증상이죠, 대부분. 아이고. 그리고, 저체온 증상. 이 집회함으로써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.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, 나는 폐렴, 손님, 폐렴 수가 걱정 좀 했는데, 그날 저한테 새벽에 3시 경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저 원래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인데. 그쵸, 새벽에. 마침 그날, 오. 전날 밤에 제가 좀 야간 취재가 있어가지고, 예, 늦게까지 좀 일하고, 아, 그 취재하러 갈 때 좀 조진님이 기침하고 그래서, 밤 11시쯤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. 귀가하는 시간이 11시쯤에 귀가하시거든요. 네. 네네네. 그래가지고 맞아요. 지금 들어왔다고 하면서 짧게 전화 끊으면서 목소리가 좀 안 좋다는 걸 제가 감지는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쯤에 전화 오는 것 바로 받고 병원 가야 되겠다. 딱 한마디 하고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우리 조진님 숙소까지 한 15분이면 오거든요. 예, 예. 예.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이제 바로 그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그. 우리 그 녹색병원. 네, 예, 예. 네, 녹색병원 아시죠? 아, 그럼요. 우리 초진이 단식. 우리 원진내의원 노동자들이 네. 산재로 피해를 입은 그것 때문에 예, 만든 예. 병원이 예, 녹색병원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초진 예전에 단식할 때도 그 당시에 뭐 요즘만 이제 저희가 뭐 수익이 있으니까 병원비 낼 수 있지만 병원비 못 낼 때도 거기서 이제 공짜로 치료받는 게 있어서 가까운 병원이 있지만 네. 저희 녹색병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녹색병원에 응급실을 가가지고 바로 입원식 드렸습니다. 아유, 그래도 우리 이명수 기자님께서 그 전에 통화하고 사실은 우리 초심 백은정 형님이 워낙 청년 정신으로 사시는 분이라 저희가 그걸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70이 넘은 상당한 네, 올해 72이 됐습니다. 예. 예.